이번 시간은 분석 작업의 부분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서울 청각 과일 판매 현황 표에서요. 품목별로 매입가와 판매가의 평균가, 판매량과 판매 입금의 합계를 구하는 부분합입니다. 부분합을 작성하시기 전에 항상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렬해 놓으시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D열에 품목별로 문제 보니까 품목에 대해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D3자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럼 배, 사과, 포도로 먼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윤곽선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품목별로 그룹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룹할 항목 정렬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품목이고요. 첫 번째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기본적으로 판매 이익금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선택을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요. 매입가와 판매가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품목별로 매입가와 판매가의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항상 데이터 안쪽에 아무데나 마우스 하나만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는데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매입가와 판매가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판매량과 판매이익금에 대해서 단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체크가 되어 있으면 현재 구해져 있는 배 평균, 사과 평균이 없어지고요. 그냥 합계로 바뀝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전에 구해놨던 평균값을 그대로 두고요. 합계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도 나오고 합계도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합 2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서울 영업소 자동차 판매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는 부부서명에 대해서 오름차순 하신 다음 합계와 그 다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제목이 입력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금액 1,000원이라고 입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작업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요. 그냥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게 되면 데이터가 엉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만을 따로 범위를 지정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B3부터 H14 데이터가 제목과 데이터랑 연결되어 있어요. 금액 1,000원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주의하실 거 범위 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부서명 영업 1부, 그 다음에 2부, 3부, 4부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부서명을 그룹할 항목으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판매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합계 판매 금액이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요. 두 번째 판매 금액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체크를 해제해 놓으셔야만 합계도 나오고 최대값도 나오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계와 최대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합 3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두 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3부터 22, 21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갑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면 필드명만 선택해서 정렬하시면 되는데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이라서 범위 정한 다음 정렬해 왔습니다. 첫 번째 정렬의 조건은 품목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기준을 추가합니다.
같은 품목 코드를 별로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요. 같은 품목 코드라면요.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보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품목 코드 ACC 안에 상품 코드를 다시 오름차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부분합합니다. 윤곽선에 부분합 가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는 먼저 기준이 뭐였냐면 품목 코드가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자, 품목 코드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평균을 구할 겁니다. 다음 수량과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예, 품목 코드별로 수량과 매출액에 대한 평균이 구해져 있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음 수량과 매출액은 동일하는데요. 기존에 구해져 있는 평균도 구할 거고요. 최대값도 구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